나이카호,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팀런입니다. 네, 홍콩 팬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몽클레르 파멘저스 런칭 행사를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룩 어떤가요? 예쁘게 입고 왔어요. 네, 감사하고요. 우리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 네, 민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번에 홍콩 와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드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홍콩을 작년 마마 이후로 오랜만에 오는데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딤섬도 먹고 싶고요. 네. 홍콩에 맛있는 음식 먹는 거랑 그리고 야경 보고 싶어요. 아, 네. 혹시 이번에 약간 여기 계실 동안 시간 되시면 에그 와플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거요? 에그 와플. 그게 뭐예요? 그게 약간 동그랗게 약간 길거리 음식인데 네. 맛있어요. 기회가 되면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홍콩 와서 팬들 만나봐서 지금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 이 셋 중에 골라서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이모티콘들이네요. 네.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네. 혹시 카메라 보고 이 표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현 씨도 귀엽고 멋있는 별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요즘에 좋아하는 별명 네. 어떤 것일까요? 저는 멋있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좋아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냥 멋있어서 네, 네, 좋습니다. 민현 씨 인스타그램 보면은 약간 여행 사진도 많이 올렸는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여행 스타일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계획 세워서 여행 가기. 그리고 민현 씨도 약간 깔끔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약간 집 정리 아니면 집 청소 같은 팁 살짝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청소를 많이 하지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평소에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면 네. 언제나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패션 스타일을 선보여주셨는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약간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세요? 저희가 세 가지 또 준비해봤어요. 네, 네, 사진도 있어요. 저는 캐주얼한 스타일과 약간 훈훈한 대학 선배 스타일 좋아해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오늘은 좀 캐주얼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번에 Moncler Palm Angels 네. 컬렉션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좋아하는 아이템? 네. 일단 이번 Palm Angels 라인은 Moncler를 제가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스타일이 많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오늘 입은 룩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홍콩에 입국할 때 블랙 블랙 올 블랙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가방 속에 꼭 챙겨야 할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걸 꼭 챙겨야 해요? 향수랑 그리고 핸드크림이랑 네. 지갑을 항상 챙겨놔요. 아, 네네네. 그럼 혹시 약간 큰 백 좋아하세요? 아니면 작은 백 좋아하세요? 큰 거 좋아해요. 큰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또 7월 27일에 뉴이스트 홍콩 콘서트도 앞두고 있는데 그저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약간 기대해보만 포인트 좀 미리 좀 알려주실까요? 뉴이스트로 이제 홍콩에서 공연을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저희가 또 홍콩 러브들을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기대할게요. 그러면 혹시 약간 맛보기로 베벳 노래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베벳? 될까요? 네. 네. You come up babe 나를 걸어볼래 넌 날 사랑하지 않아도 돼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네. 중독됐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네.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홍콩 연결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홍콩에는 또 뉴이스트로서 콘서트를 통해서 만날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활동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